동물이상부터 합, 따르르, 딱! 해보겠습니다. 준비! 다 같이 천천히. 예. 맨손으로, 지금은 맨손으로. 네, 맨손으로요. 합, 따르르, 딱! 준비, 시작! 거의 같습니다. 이 입소리 장단이. 근데 그 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연다고 제가 제일 처음에 열고 그럴 때 연다라는 거는 하고 이 궁을 완전히 뛰셔야 돼. 그냥 하게 되면은 막혀가지고 열 이렇게 울음이 안 울리죠. 그러니까 궁 하고 울려야 돼. 여음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르르 할 때는 쥐었던 손을 놔서 굴리셔야 돼. 따르르. 따르르르. 그 다음에 딱 옵니다. 그러니까 합 따르르르 딱 요것만 먼저 해볼게요. 시작. 왼손을 완전히 띄세요. 네, 준비 시작. 그렇죠. 요거 세 번 하시면 돼요. 시작. 북에서도 막았죠. 쿡이라는 거. 그러니까 쿵은 쳐가지고 여는 거고, 그다음에 쿡은 그냥 이렇게 살짝 막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왼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살짝 막으시면 돼요. 예, 왼손도 막으시고 쿵은 이렇게 뛰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쿵, 딱, 쿡, 시작. 쿵, 딱, 쿡.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쿵, 딱, 쿡.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그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합, 따르르, 딱 세 번, 쿵, 딱, 쿵까지 시작. 시작!
야! 제니님 드셨고요. 네, 정선아님 드셨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합, 따르륵, 딱, 합, 따르륵, 딱, 합, 따르륵, 딱, 쿵. 시작. 여기로
쿵 하 딱 딱 하 딱 딱 딱 다시 하 치면은 하 딱입니다. 그러니까 하, 팝, 쿵, 딱, 쿵, 하, 딱, 딱, 딱. 자, 한 번씩 해볼까요? 정선이랑 네. 시작. 하, 팝, 쿵, 딱, 쿵, 하, 딱. 그렇죠, 사부님.
헤어지셔도 괜찮죠?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원어님은 왼쪽에 팔에 힘을 좀 빼셔야 이게 움직입니다. 이거 힘을 넣으면 자꾸 이게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 힘 빼시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연이님 흥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치면 소리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엄지손가락 이제 엄지 왼손의 요 밑에 테두리가 이렇게 장부 테두리에 하고 나머지 요 부분으로 두드려야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손바닥 이렇게 한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상태에서 뛰는데 걸쳐놓고서 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뛰었다가 치는 순간에는 요게 걸치면서 그렇죠. 예, 약간 조금은 좀 더 경쾌하게 붕 그렇죠. 그런 조금 더 예, 그렇게 그런 소리가 나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느 합 그러니까 합하고 쿵에서 합에서 땅만 빼면 그 쿵 소리가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거에서 합이 그러니까 요 딱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가 합이냐 풍냐 그 소리거든. 그러니까 합은 두 개가 같이 치는 거고 풍은 요 하나만 치는 거잖아요. 풍은 왼손 하나만. 그렇죠. 합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요게 들어가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입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합 이게 하나만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은 요거 풍은 왼손 하나.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거 합. 따라락 합 따라락 준비 천천히 세 분만 시작. 님은 요거 장구체가요. 아, 예. 네. 요게 항상 이 몸쪽 안쪽으로 붙게끔 하셔야 됩니다. 요게 대나무의 겉이 예, 바깥쪽으로 가겠습니다. 야, 세 분. 오늘 처음 알아 오신 손님 중에서 예, 그 친구의 친구가 아주 무척 잘 치시고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준비. 하, 따라락. 준비. 세 분씩 다섯 분씩. 자.
탈춤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하고 여기다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연습할 때는 이것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빨라지게 되면은 가락이 펴지는데 펴지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과 따라락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여유분이 있죠. 잠깐 쉬었다가 따라락인데 이게 빨게 되면 이렇게 펴지게 되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치면 안 되십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빨라진다고 해도 따라락이 빨리 붙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붙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따라락 합따라락 이게 아니라 합따라락 합따라락 거기 예, 휴지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잘해야 맛이 납니다. 이게 펴지면 좀 맛이 좀 덜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제가 할 테니까 예, 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습할 때 계속 잘 쫓아오시면 이제 본인께 됩니다. 잘하셨고요. 자, 아까도 붙일 때도 뭐 따라락 대신에 끼닥을 하셔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여기서도 따라락은 아니고 끼닥이지만 배가 맞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제 끼닥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그냥 합을 치더라도 이렇게 치지 않고 끼닥 하면서 이렇게 치게 됩니다. 네, 그 끼닥이 이제 지금부터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끼닥은 그냥 앞머리를 살짝 건드렸다가 그냥 펴지지 마시고 그냥 빨라지는데 지금 그냥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해봐. 시작. 끼닥! 강박이 이제 끼가 뿜이고 주박이 이제 땅이 되겠죠. 자, 근데 그냥 부드럽게 이 정도 소리만 내셔도 되겠습니다. 끼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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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늘 국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국거리를 이제 도중에 배웠는데 지금 풍물과 같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거리를 먼저 기본 정도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합, 딱, 합, 따르르 합, 딱, 합, 따르르 합, 딱, 합, 따르르 합, 딱, 합, 따르르. 자, 이렇게만 쳐볼게요. 그러니까 치시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배우신 기닥을 넣겠습니다. 기본 하나만 알고 계시면 거기에 꾸밍이 내게 되면 그냥 변주가 되는 겁니다. 자, 하, 딱, 네 번 시작. 빨라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물이랑은 속성이 조금 다르죠. 얘가 커지면 이제 노래하는 사람을 관객이 보다 말고 장국 반주를 보게 되니까 이제 판이 이제 뒤밖에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니까 항상 반주할 때는 소리가 부드럽고 약하게,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을 잘 받들어줘야 되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죽기 살기로 치시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쉽게 치실 필요가 없어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힘을 빼셔야 소리 강약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럼 합기다 합따르르 합기다 합따르르 합기다 합따르르 합기다 합따 준비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셔서 경기민요 중에 배틀가라고 있습니다. 배틀가 1절을 듣고 오시면 됩니다. 듣고 오시면 됩니다. 그 국거리입니다. 네. 배틀을 로세 배틀을 로세 옥난간에다 배틀을 로세 에헤여 배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배틀의 배 수십만 지는 뭐 이런 식의 될 겁니다. 노래를 듣고 노래를 익숙해 오시면 그냥 어떤 가사가 배우신 가사가 나와서 섞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국거리에 맞춰서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한 몇 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국거리에 맞춰서 노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와 반주를 맞춰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하나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 끼닥, 합, 따르르, 합, 끼닥에 그 끼가 들어가 있는 거 오늘 연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풍물장구로 시작하겠습니다. 풍물장구 바꿔주세요. 한 가지요. 자, 예, 예. 동부리가 뭐예요? 동부리 뜻이. 아, 그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도 그냥 동부리 상 그러셨지 동부리가 무슨 뜻이냐고 감히 그때는 질문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그게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이게 그 해주에 예. 탈춤에서 하는 장단이다. 그래서 동부리가. 그래서 동부리가 해주에서 하는 탈춤에 나오는 네. 장단이 그 동부리 장단. 은율 탈춤에 네. 네. 은율 탈춤에서는 네. 이제 은율. 은율에서는 자진 동부리를 씁니다. 근데 네. 네. 원 동부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주나 노래에서. 그래서 처음에 동부리 상 그러시길래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합 따르르 딱 으로 어떻게 표기되기 이전에 동 부리상에서 그러니까 부르는 걸 부리라고 하셨고 상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선생님한테 동부리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먹는 겁니까 뭐 어디서 뚝 떨어져 나옵니까 여쭤보지를 못해서 그냥 동부리상이라고 그냥 그렇게 동부리상 그러셨어요. 동부리 가락이라는 것도 이제 글 더 와가지고 돈부리 상 그러니까 뭐 이상해서 그냥 돈부리 가락이라고 하지 그냥 저는 그냥 돈부리 상 그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하셨던 그건 잦은 돈부리 라고만 하셨어요. 잦은 돈부리 상이라고도 안 하셨고 그냥 잦은 돈부리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주에 저쪽 동네에 남아있다면 또 이제 물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잘 용어 정리가 잘 안 된 건 사실 네. 그냥 저는 아까 동부리상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친 거를 입장 단어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만 든 거지 그게 맞다고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풍물장구로 바꾸겠습니다.